간이 나쁜데 비타민C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간하고 비타민C 관계도 한번 다루어 주세요. 몸에 맞게 먹어야 한다지만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비타민C가 간을 나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C 간을 나쁘게 하지 않느냐?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왕지 교수님이 최고의 과학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작년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 안에 보면 다양한 목차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비타민C와 간에 관한 이야기 이것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과 비타민. 1988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원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 오신 장인 어른이 피를 토하며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서 출혈이 되고 있는 식도에 혈관들을 지혈시키기 위해 담당 인턴 선생과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기억이 새롭다. 본태성 고혈압에 간까지 나쁘신 분에게 간경변의 마지막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간경변이 오면 간이 경화돼 되면서 소화관에서 유래하여 간으로 몰려가던 많은 정맥혈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식도정맥이다. 평소에 적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 식도정맥에 간에서 우회되어 들어오는 혈액이 몰아닥치니 그 양이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정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맥이 확장된다. 그 결과 정맥벽이 점차 얇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부딪힘에도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간이 나쁜 환자는 응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응고가 잘 안 되어 치열도 어렵다. 식도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음식이든 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긴 관 구조물이다. 결코 아주 넓은 관으로 음식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관 벽 속에 있는 근육의 수축 에 의해 음식물이 식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 간경변 환자의 간정맥은 약화되고 확장되어 잘 터지기 마련이고 그 지경에 이르면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여명을 생각하는 것이 임상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지혈이 잘 되어 무사히 퇴원하셨다. 그 이후에도 또다시 약간의 출혈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지혈이 잘 되면서 고비를 넘기신 기억이 난다.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은 다름 아닌 비타민C 복용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장인어른께도 1987년부터 권해드렸으니 1년 가까이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때였다. 유난히도 사위의 의사로서의 지시를 잘 이행하셨던 분이 장인어른이시다. 그 당시 주치의였던 국민간박사 김정영 교수는 필자에게 자네 장인어른은 좀 특이하시네. 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새롭다. 저렇게 빨리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김 교수님이 정년하신 후에 이효석 교수님이 새 주치의로 장인어른을 돌보셨는데 2002년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간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네. 간 기능이 이제 정상이 되셨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분명 무언가가 간을 회복시켜 왔음에 틀림없는데 그게 뭘까? 우리 장인어른이 운이 좋으신 것일까? 확실한 것은 다른 간경변 환자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매일 하루에 6g씩 비타민C를 정말 착실하게 드셨다는 것이다. 이 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과학자인 필자에게는 보통의 도전이 아니었다. 결국 이를 실험으로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보통은 동물의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약재가 개발되는데 필자는 그 과정을 거꾸로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치 필자의 실험실에 사람처럼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쥐 모델이 있었기에 즉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세 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비타민C를 정상적으로 합성하는 정상 생쥐군. 두 번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생쥐군.
식은. 세 번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없지만 식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녹여 보충해준 생쥐군으로 나누어 모두 실험적으로 간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회복되는 양상을 관찰한 결과 2군, 즉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에서만 간 손상이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 두 군데 아무 문제 없이 간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는 중요한 염증 관련 면역학적 과정이 관여함을 밝혀 세계적으로 최고의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실험에 장인어른의 간을 돌보던 서울대병원 간전공 교수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물론이다. 이후 이들 서울대병원 간전공 교수들은 비슷한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이 회복되는 과정에 유난히 콜라겐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섬유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간 손상 후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간경변이 유도됨을 밝혀서 간경변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보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세계 유수한 잡지에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발표되었음에도 많은 내과 의사들은 간이 나쁜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이 책의 편찬을 통해서 많은 의료인이 손상된 간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을 알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 책, 네, 이 책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간과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앞으로 네, 이 책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재 교수님의 장인 이야기, 간과 네, 그 다음에 비타민C 네, 이걸 참고하셔서 열심히 비타민C를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예,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거고요. 누구나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는 먹고 있다. 다만 예, 너무 적게 먹고 있다. 양을 좀 늘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거다. 딱 이 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 세상에 없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